술을 한잔 마시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사실 그 전에 일대본골라 할 때도 너무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일대본골라 하면서 머릿속에 스트레스 거의 춤 영상 보셨죠? 네. 어떻게 저희 춤 괜찮은가요? 네. 어, 대답해도 이게 아, 네. 저희 춤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떠셨어요? 귀여워요? 점수를 매겨왔잖아요. A, B, C, D, 점수를 매겨왔는데 오늘 어디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D부터. 네 명까지니까 D. 순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신이 생각하는 점수가 나올 때 함성 소리를 내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춤은 점수는 D다. 자, 저희의 점수는 C다. 근데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C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동진 씨예요. 아, 그럼 이제 배틀 한번 뜨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배틀해 주시죠. 자, 그럼 제가 심사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심사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 진짜 잘 나왔던 햄릿 티저 햄릿 티저? 아 사진이요? 아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네. 아 진짜 한번 보여주실 수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제가 사실 이 친구보다 나이는 많은데 팬입니다 제가. 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빨리 말해. 저는 이동식님의 추종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팬입니다. 그리고 저분도 제가 팬이고요. 정말 맞죠? 근데 저형이 저런 형이 아니었던데 근데 갑자기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게 너가 윈드밀을 시키는 이후부터 이게 등이 돌더니 머리도 돌아. 동실이가 아무 말이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제 고삐가 풀리면 분위기도 많이 띄워지고 해서. 근데 동실씨가 진짜 멘트에 충실하신 게 여러분이 안 보이시잖아요. 이 프롬프터에 저희 멘트 같은 것도 얼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써있거든요. 지금 아무 말 해주세요. 대사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연기나 친구고 제가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아까 영상 나왔던 이동희 씨 연기를 좀 보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동희 님의 연기가 잘렸더라고요. 잘렸어요? 그래요? 네,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너무너무 아쉽고 그 연기가 어떤 연기냐면 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셉이 있었어요. 사실 연습 때 우리가 처음에 춤을 춰봤는데 너무나 이제 각기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추는 거예요. 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한 대로 모아야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 그래서 찍게 되었는데 이제 컨셉은 동신이 형이 기죽어 있는 우리에게 와서 괜찮아 라고 요로주면서 사랑을 보듯이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뭐 이런 대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 형이 이제 와서 연기를 선보였어요. 그 연기를 직접 이동신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지금은 감독을 할게요. 네, 해보죠. 자, 연기자 여러분 세 명씩 붙어주시고요. 자, 제가 요구르트를 지금 듣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그런 말이 있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래. 괜찮아. 일단 마셔. 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밌긴 한데. 이승진 씨 뮤지컬 배우가 꾸민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감해 주시고 계속 물어봐요. 대사를 어떻게 쳐야 되냐. 그래서 계속 앞에 대사를 해요. 대사에서 그러니까 횡격망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제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모든 이 소리와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분석하는 병이 있어요. 계속 와서 목소리 유심히 듣다가 죄송한데 너무 말을 할 때도 이게 비강한 소리도 잘 들어요. 그게 뭐야? 저 형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제가 원래 이비인후과 의사가 꿈이었었어가지고 그 진짜 아쉽네요. 그 아 이 분위기를 전국에 계신 이비인후과 의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가 저번 콘서트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멘트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 재미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진을 위한 퇴보는 값진 퇴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콘서트가 퇴보라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 말을 함으로써 어떤 아무 말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도 이제 스스로 하니까요. 네. 앞으로 저희의 발전된 아무 말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다음 우리를 간략하게 박형돈 형님께서 소개해 주신 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곡선형 본인이 아니고 네 저희가 이번 오버 더 크로스오버 콘서트를 위해서 진짜 많이 준비했고 부산 콘서트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동생들한테 이제 좀 싫은 소리도 많이 별로 안 하셨어요. 많이, 아 그런 멘트 좋아요. 사실 제일 많이 싫은 소리 한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도 틀리면서 자꾸 와서. 저는 당신이 진짜 많이 이해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뭐가 되지? 그때부터. 아, 나 되게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아, 이 곡에 가장 좀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곡 귀 쫑긋 세우시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나.